경기형? 경기 뺐어. 뛰었어 진짜. 아, 나 진짜 너무 창피스러워갖고. 오늘 보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실력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못했어요.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다 말아먹었어. 내가 국수 말아먹듯이 다 말아먹었잖아. 아, 내 파트너가 속으로 욕했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스매싱을 때리거든? 그러면 아무튼 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잖아. 나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그렇게 떨리는지. 내 실력에 반에 반에 반도 안 났어. 아, 그리고 그냥 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약간 오늘 공기도 무겁고 확또 사람들이 확 쳐다보는 것도 아직 익숙치가 않고. 그리고 남자는 2년 친 사람들인데, 우리 파트너는 10개월 쳤고, 여자들은 3년 친 여자들인데, 나는 9개월 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봤는데, 일단 기선제압이 당해서 시작했어. 그리고 아까 언니, 저랑 붙으신 언니, 언니 팬이에요.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 6대1로 깨버리고. 결과는 처음 경기는 6대1로 졌어요. 두 번째 경기도 6대1로 졌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밥이나 처먹고 집에 가자 싶어갖고, 김밥 남은 거랑, 바나나랑 어제 쌓았으니까 내가 다 처먹지 싶어가지고 확 처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추첨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탈락자들, 각조 3등 있죠. 각조 3등 8팀을 즉석해서 8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팀이 기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팀만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뽑기를 띡 했는데, 어머, 올라간 거예요. 32강에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추첨으로 올라가면 각조 1위랑 붙는 거예요. 각조 1위랑. 그럼 얼마 잘하겠어. 그냥 대충 치다 나오자 싶어갖고. 이제 각조 1위들이랑 붙는데, 들어올 때부터 1위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꼴등이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선제압이 당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1등이시죠? 내가 그랬을 때. 아, 네. 이러는 거야. 그러고. 부러워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해. 뭔가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서브도 겁나 잘 들어가고. 그래서 그 1등 팀을 5대3에 한 포인트만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골까지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실력이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뭐야,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너 누구야? 동영상을 보냈네. 어머, 나 찍은 건가 봐. 어머나, 오늘 오신 또 팬분이 찍어주신 거네요. 볼래요? 자기 혼자 나이스하고 난리가 났네. 서브 하는 건 피트로 맞도록 괜찮은 것 같은데, 나? 내 에이스 넣었잖아, 서브 에이스. 맞죠? 서브 에이스 하는 거. 내가 6대1로 졌지만, 뭐. 플랜카드 준비. 플랜카드를 그래도 좀잘 해야지. 플랜카드를 걸리는데. 아직 내가 대회 나가면은 잘할 실력은 아니에요. 내 주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대회가 엄청 큰 대회예요. 작은 대회는 아니거든요. 부산 사람들이 거의 다 출전하는 대회인데 아마 이 사람들도 내가 9개월 친거 치고 잘 친다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기대를 졸라 하고 왔겠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쟤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뭐 그런 정도. 아니, 오늘 와준 제일 처음에 찾아왔던 친구가 보경이라고 와서 따뜻한 커피도 챙겨주고, 이거 칫솔도 갖다 주고, 과자랑 꿀도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웠어요.